하자고요. 안녕. 너무 안 하지 말라고요. 항상 말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주장하는 비밀이 있어요. 인체의 신비. 그 비밀이 무엇일까? 네 번째, 상황별 전환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너무 우리 상황과 유사한 만화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유명하시지만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이세요? 과장님 바꾸라고! 과장님!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과장님 바꾸라 하시는데요? 그래, 그럼 전화를 이쪽으로 돌려줄게. 박과장 뭐해? 박과장. 여러분들 여기서 뽀리가 돌리라는데 뭐해? 이 돌리라는 게 진짜 전화기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전화기에 수화기 전화기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응대하는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돌리라는 의미는 전화를 바꿔달라, 전환, 트랜스퍼 해달라라는 의미였겠죠. 여기까지 강인의 날개와 함께 9강 살펴보셨고요. 다음 10강에서 만날게요.